우리는 둥글다. 안녕하세요, 수호준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약 2시하고 10분. 굉장한 대낮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집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대낮, 제가 또 대낮 브레이커답게 오늘은 이 대낮을 어떻게 물리쳐볼까 고민 하다가 하루하루 반짝반짝 만들기 프로젝트 그 네 번째 대낮에 혼자 술 마시기입니다. 야, 진짜 이거 직장인들한테는 그냥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죠. 대낮 혼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맥주랑 팝콘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맥주는 여기 화이트 익스트라 콜드 보이시죠? 아이스 콜드, 아이스 포인트 아이스 콜드. 예, 보이시죠? 네. 제가 손이 좀 작아가지고, 네, 요거랑, 그리고 팝콘. 팝콘은 큰 소매 팝콘. 그냥 큰 소매가 아니죠. 이거는 또 콘소매라고 해가지고, 콘소매 큰 소매 팝콘.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먹어봤는데, 맛있어.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 직장인들한테는 전설의 포켓몬 같은 대낮 혼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포인트. 일단은 은색. 은색부터. 네. 탄산이 살아있어요, 탄산이. 보이세요? 저 안 보이세요? 탄산이 살아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걸쭉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맨날 이런 맛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는데. 이게 맥주랑 팝콘 잘 어울린 이유가 있네. 이게 팝콘 같은 걸 이렇게 막 와구 먹잖아요? 그럼 갑자기 목이 막혀. 그럼 목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겠어? 맥주 또 마신다고요. 그럼 또 팝콘을 먹게 되잖아. 이게 약간 느낌이 사우나에서 맥반석 계란을 한 두세 개 이렇게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식혜 마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해 먹고 사나 싶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죽어도 다니기 싫고, 유튜브 같은 거 요즘 뭐 많이 하던데. 뭐 건달 뭐 이런 거라 했으면 또 모를까. 건달 그런 거 잘 모르고, 예? 그럼 몰라, 건달 이런 거. 얼굴이 뭐 변변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닌가? 진짜 혼자서 술 마시니까 재미가 없다. 와씨, 이렇게 재미없을 줄 몰랐다. 옛날에는 막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재밌었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건배하고 짠은 안 해서 재미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막 걔네들이랑은 이제 친하니까 만나면 맨날 술 마셨거든. 우리끼리 막 부호 같은 것도 정해가지고. 세상은 네모, 우리는 둥글다. 네모 둥글다. 나한테 진짜 친한 친구 두 명 있었거든. 이제 안 보잖아. 그 새끼가 나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진짜 친구,
니까 나는 용서를 하지? 나는 용서를 하지. 며칠 전에 애니 만났거든.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좀 반갑더라고. 좀 짜증나긴 한데 반가워서 머리도 만지고 옷도 차려입고. 아니 뭐 카페 같은데 또 아니 뭐상 중턱으로 부르더니 뭐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갔지 갔는데 이거 주면서 이혼했다더라. 응. 이혼했대.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준 거겠지. 이혼이 뭐 잘한 거 아니고, 씨. 지금 나한테 이거 줘봤잖아. 뭐 쓸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어? 봐! 어떤 스님이 그러는데, 응? 여러분들. 어떤 스님이 그러는데, 행복의 시작이, 용서부터 시작이라 그러더라고. 멋있는 말이잖아. 행복하려고 나는 용서를 다 했어요. 응, 다 했어요. 용서해야지. 행복하자. 아이씨. 우리는 우리 내용 나 혼자 사는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건데 재산은 네모. 우리는 둥글다. 우리는 둥글다.